여러분. 여러분은 나 살 찌우려고 작정했죠? 그래서 4개째예요. 호두과자 사다 주셨어요. 괜찮아요. 분명히 방금 입에 넣었는데 왜 없어졌지? 호두과자 위험해. 그리고 우리 귀여운 이거 인형도 주시고, 그리고 과연 포켓몬 뭐가 들어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거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귀신같이 나오는 괜찮나? 팬분이 선물, 팬분들이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영하 빵하 생일 축하합니다. 잠깐만요. 뜯어주고 싶죠?
뚜껑을 살짝 밀어요. 이런 효과 넘치고 진짜 너무 좋아. 지금 이 노래 제목이 뭐니? 으라차차인가? 어 맞다. 어제 내 입덕했대. 고마워요. 저녁 메뉴 추천. 맞아요. 내 머리카락 여러분, 제 찐 머리카락 지금 요 정도 길었어요. 저 살 안 빠졌어요, 여러분. 걱정 마 하덜덜덜 마셔요.
있죠? 오늘도 봐서 너무 좋았어요. 만세! 강아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늑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원래 늑대의 피를 강아지가 또 가지고 강아지도 늑대의 피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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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에는 늑대의 후손인 거예요. 내가 늑대의 후손이라는 게 아니라 강아지. 미온데 콤비니 마이니찌 마이니찌 키마시다. 15살이면 저랑 15살밖에 안 나요. 언니라고 해야죠. 이제 퇴근일까요, 과연? 글쎄요. 여기 뭐가 나서. 진짜 피피 아닌데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꼭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먹으면서 갈게요.